사건을 조직했습니다. 검열 사격 훈련은 처음으로 실전 도입된 절도 기동 미사일 체계의 실용성을 확증하고 새로 조직된 연대의 전투 준비 태세와 화력 임무 수행 능력을 부리적으로 평가하며 실전 행동 절차를 숙달할 목적 밑에 진행됐습니다. 절도 기동 미사일 연대는 9월 15일 새벽 중부 산악지대로 기동해서 800km 개선의 표적 지역을 타격할 때 대한 임무를 맡고 훈련에 참가했습니다.